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여행 떠나기 어렵다면 이번 소식 참고해 보시죠. 서울의 대표 명소인 한강공원 일대에서 이달 4일부터 3주 동안 한강 페스티벌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한강. 코로나19로 여름 피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올여름 한강 수상과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4일 개막하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선 슬기로운 피서를 주제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4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즐거움에 깊이를 더했고요. 또 새롭게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수영장에서 하는 휴유 수영장이라든지 달빛 판타 스테이지라든지 쉬어 강사라든지 또 무서운 DJ 파티 이런 것들은 금년에 새롭게 시도한 것들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등 6곳의 한강 야외 수영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 더해 난지와 양화 한강공원 물놀이장에선 한강의 멋진 야경과 함께 야간 수영장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행사도 열립니다. 여의도 녹음수 광장에서 출발해 15km부터 42km까지 강변을 따라 걷는 한강 걷기 대회로 참여 인원은 12,000명입니다. 이 밖에도 강서 방화대교 인근 잔디밭에선 낮잠을 컨셉으로 명상과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 쉬어 강서가 첫 선을 보이고 노을 명소인 양화 한강공원에서는 일몰 시간에 맞춰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한강 페스티벌 여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은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축제 기간 내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과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 상황 시엔 행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한 착한 축제를 목표로 이번 행사에서는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원. 서울시는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올여름 한강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